이거 지금 그 저기 그 제주도 그 무슨 면이죠 이게? 월평동입니다. 월평동에 서귀포시 월평동에. 예, 그럼 요 밀감이 지금 보면 위에 요놈이 상해 가지고 요렇게 아래쪽으로 그 물이 떨어지고 두 개가 같이 상해 버렸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밀감이 상하면 우리가 따는 원인이, 예, 위에 상하면 따주거든요. 안 그러면 지금 시기에 따줘야 된다. 물 떨어져. 예, 국물이 터지기 때문에 이렇게 따주는데, 예, 지금 요것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잘 밀감이 올해 이게 지금 실검은 들었거든 이것도요. 예. 실검은 들었는데. 초창기 안 해보니까. 예. 그리고 실검은 들었는데 그 터지지는 안 한 거 많아요. 그러면 요것들도 자세히 이렇게 화면에 비추어 보면 보여요. 예. 여기 낮은 자리가. 그리고 이게 햇빛이 닿은 자리가 표면이 좀 적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농가보다도 이제 좀 덜한 거죠. 그리고 저 차광망이 올해 덕을 많이 봤어요. 저게 그 몇 프로짜리죠? 35%짜리. 35%짜리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입구라서 이제 다르고 그럴 수도 있는데, 입구라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제주도의 밀감들은 다 쪼개지면 따버리거든요. 그 딴에 빌고 그 흔적이 없어지는데 이 시가 1.5로 맞춰놔서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 시를 1.5로 맞춰놨기 때문에 좋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예. 예. 요소비로 세포씩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몇 평이죠? 1000평이요. 945평. 1000평. 그 1000평에 일주일에 요소 세포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럼 세포면 60kg거든요. 100평에 지금, 6kg씩 먹고 있다는 거죠. 그럼 하루에 1kg씩 먹고 있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견디는데, 그러면 과거에 잘못됐던 흔적은 여기 남아있잖아요. 요게 가리가다. 그럼 가리가다보다 질소를 늘리는 거지 가리가다가 없어진 건 아니다. 가리가다가 없어지진 않았다. 다 그대로 남아있어 몸속에.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 제주도에서 이 청태를 갖다가 그대로 해결책이 없는 거죠. 이거는 청태를 갖다가 우리가 빙초산을 씻으면 더 해가 많아요. 빙초산으로 씻어봤어요. 예, 씻어도 금방 나오거든요. 예, 그렇죠. 지나면 다시 올라. 그렇죠. 이게 이제 순환에 의해서 순환이 안 되는 곳에 나타난 게 청태거든요. 가지의 각도 위치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밀감이 많아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많지 않다. 왜 그러냐? 가지가 상부에만 많이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초계 연매 시비량이 작아서 그래요. 그러면 안에 쏙가지들이 힘이 없다. 안에 가지들이.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제대로 연매 시비 좀 했으면 내년 후년이 돼야 완벽해진다. 그러면 가지를 길게 뻗치긴 하나 개수를 줄여라. 개수를 줄여라. 그러면 안에 착화가 많이 돼서 같은 양이 나온다. 그 긴 가지 개수가 빗자루처럼 끝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좀 줄여야만이 안에서 타박하게 늘어난다. 예, 그 현상을 지금 만들어야 되고, 지금 이 시값에서는 아주 잘 맞춰놨어요. 그리고 차광망 덕을 많이 벗고 기류가 잘 통하기 때문에 많이 해가 없다. 그러면 요 과일들이 지금 노랑아 이거 나오는 게 착색이 아닙니다. 네, 곰팡이병이니까. 안에 과심 뭐 곰팡이나 다른 원인일 겁니다. 이것들은. 그러면 과심 곰팡이가 발생했다는 것은 초기에 봄에 이식값이 낮아서 여백을 맺어서 꽃곰팡이 종류가 발생했던 원인이다. 그 말은 그 시기에 꽃이 70~80% 빚을 때 골드그린이나 칼라에 설탕을 물 500에 3kg에서 살펴있다면 탄수화물 공급을 해서 여백이 안 맺기 때문에 이 병을 예방할 수 있다. 이제 예되죠. 그래서 지금 읽는 거는 원인이 다른 원인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과가 청청이 크고 작고 혼재되어 있다. 그 말은
가는 가지에도 착화가 돼 있는데, 일반 재배 농가에서 다 쪼개졌을 건데, 안 쪼개졌다. 안 쪼개졌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토양에 사용한 비료량이 그래도 좀 안정적이다. 유기물이 이 퇴비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들이, 물론, 실도 되고 덕도 되기도 하는데, 그 양이 지금은, 차강을 하다 보면 이런 쪽을 갔다. 이런 쪽으로. 요 차강 씌운 제가 몇월 달에 씌웠지? 장마 지나자마자 바로 씌웠습니다. 몇월 달이지? 7월 중순? 7월 중순이야? 예. 7월 중순이면, 제가 6월 달에 오토가 원한 뒤거든요. 6월 달에 그 유튜브에 그 방송이 다 들어있거든요. 6월 달에. 강순종 맹장인 집에 갔을 때가 6월 12일 날, 그, 저, 레드양을 마지막으로 땄거든요. 작년에 열린 걸. 그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잘 됐다. 잘 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떨어진 밀감들이 쪼개지가 떨어진 것보다 과심 곰팡이 안에 종류들이 더 많기 때문에, 네, 낙과가 엄청 심해. 예, 낙과가 심했던 주 원인이, 봄에 수증 단계에, 균에 의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단계에 입에 탄수화물이 부족하고 이시가 낮았다. 이시는 그 이후에 줬다는 거죠. 비료량은. 공급은 체계가 잘못됐습니다. 공급은 체계만 바꿨더라면 더 좋은 건데, 지금, 이 가온에서는, 전정하고 바꾸고, 연면 12 프로그램 좀 적용시키고 이시값 맞추면, 참 좋겠다. 여기에 갖다난 이, 그, 우분이, 좋은 효과를 발휘하나, 그렇더라도 지금 인상갈이 과다다. 과다는 과다다. 그래서, 과다된 거를 아니다 하고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이 노랑한 그 갈이 과다의 빛이 줄어들었죠? 네. 예, 잘 하셨습니다. 그때 하셨더라도 잘 하셨는데, 이 정도로 안 쪼개진 농장들이 거의 없어요. 요건 한 10% 내에밖에 안 되거든, 쪼개진 게. 10%도 안 돼요, 최대. 쪼개진 거는 실제적으로 10%가 안 된다는 거죠. 그 타이밍이 맞았다는 거죠. 타이밍. 예. 안, 그, 그래야 많이 안 됩니다, 이거. 열린 양도 많아요, 이게. 안 보이는 거, 푸르기 때문에. 예, 10%만 가지고 안 보이는 게 엄청 많습니다. 예, 그렇지. 10% 안 하면 엄청 많아요. 아니, 원래 새카매 가지고, 예. 올해가, 나무 이파리 해가지고. 가리가 안 보여. 올해가 농사 제일 잘 됐어요. 그렇지. 예. 그, 지금까지 예, 올해가 제일 잘 됐어요. 황금말 농법 조금 배운 겁니까? 아닙니다. 제 계속 조금, 유튜브만 봅니다, 지금. 예, 그렇죠. 따라 한 거죠. 예, 그렇죠. 그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농장들이 갔을 때 이 밀감을 이렇게 딱딱 이렇게 카메라 갖다 대면 실금이 많아요. 안 보이죠? 잘 안 보이죠? 그럼 얘 이런 안 보이는 농장하고 보이는 농장하고 두 개는 달라요. 실금이 보이는 거하고. 실금이 그 갈라진 거. 여기도 요런 자리는 조금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래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는 그 자기 크도록 두면 아무 해가 없겠다. 예. 아까 제가 물어봤듯이 차광망을 수확할 때 계속 쳐야 되느냐 아니면 대표님 말대로 11월 15일 그때까지 치느냐. 아니 겨울에 온도가 내려갈 건데 밤 온도가 내려갈 건데 그때 대비해가 두야죠. 올라갑니다. 난방기 틀어야죠. 저것 때문에 온도 올라간다고요. 아, 이것 때문에 그렇죠. 온도 올라간다고요? 여자분들 세탁기 실에도 온도 따시거든요. 아, 그 서리가 직접 내리 차단이 되니까. 그렇죠. 아. 저기 차광망이 그 온도를 잡아 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월 겨울에 우리가 성장을 하고 영양을 축적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예. 요거는 실금이 많은데도 안 터졌거든요. 예. 그, 지금, 과일이 성장을 해도 안 쪼개질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여기 있다고 해서 해가 될 이유가 없어요. 해가 없어요. 아, 그 전에 많이 크고 색이 더 잘나죠. 지금 환경이 좋아가지고 지 모습, 지 과일보다 많이 컸거든 이게요.
이 과일은 무거워요. 아까 대표님 농장에 가면 가벼워요. 이 과일하고 그 무게가 다르다고. 아까 저 밭에 오전에 우리가 간 밭에 밀감하고 요거하고 그 레드향하고 무게가 달라요. 이게 훨씬 무거워요. 그거는 생식 기능이 부여돼 가지고 무게가 가벼워지고, 이거는 탄수화물이 막아 무겁다고요. 그럼 산도가 높을 뿐이지 이게. 그 지금 얘는 많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그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거 봤습니다. 이게 상당히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잎이 손바닥 그 손가락 세 개 넓이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파리들이. 이것도 가리는 많습니다. 예, 가운데 이제 심이 노란 색깔 띄는 게 많습니다. 아, 요 화면에 촬영해 놓은 걸 보면 노랑노랑노랑 하거든요. 휴대폰 보면 또 다르거든요. 그 지금은 잎의 색깔과 과실의 색깔이 비슷하기 때문에 많아 안 보이나, 열매 그 익어갈 때면 이거 많습니다. 착과량 상당히 잘 하셔가지고 좋습니다. 이 나무가 수령은 그래 얼마 안 돼 보이거든요. 저희하고 1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렇죠. 15년 차입니다. 15년 차야. 그 15년 차인데 나무가 그래 목질부가 안 굵어졌다는 거는 착과량 이때까지 많이 했다는 거죠. 착과량이. 착과량을 많이 해도 해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 나무가 가리 가다는 차광을 해준 것이 상당히 효과 좋았고, 이 가원 자체가 기류가 많이 통해. 기류가. 예. 그리고 앞으로 신경 써야 될 게 꽃눈 분화의 문제예요. 이 농장에. 예. 봄순을 더 강화시키게 굵게 만들어야 되는데, 봄순이 조금 가늘다는 단점이 있어요. 봄순이. 그 봄순이 강화시키는 건 황금화농법 초기에 그 육지부에 목면시비 하다든가 순나기 전에 연면시비 하는 그것만 강화시키면, 앞으로 이 봄순을 조금만 강화시키나 하면 최상품이 나올 수 있는 가온 위치가 최고 좋아요. 이 가온이. 저 조금 밀식 피해 보는 것 같진 않아요? 괜찮아요. 차광을 덮는데 밀식까지 그것까지 크게 신경 쓰지 없어요. 그 대신 가지 개수를 줄여주면 돼요. 이 가지 개수를 줄여주면 안에서 착과가 없거든요. 가에만 있다는 거죠. 그럼 안에 착과가 됩니다. 앞뒤 이 절반 말씀하는 거는 이쪽이 지금 밀감이 없잖아요. 밀식피. 맞습니다. 예, 여기 없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 그루씩 조금 그 축소를 시켜가지고. 예, 그래. 예, 예, 축소를 시키고, 축소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주지의 개수, 주지의 개수, 큰 주지의 개수를 줄여야 된다. 아까 오전에 뭐 반도하고 다르죠? 예, 예. 주지의 개수가 지금 많이 위로 떠버렸는데, 그럼 위에만 과실이 있지, 아래가 자꾸 줄어들고 자라지는데, 이 현상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위에 그 피라미시고 위가 작고, 밑에 하부가 늘은 형태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이 가온에 안에서 열매가 많이 착화된다. 그 차광망이 안에 첨가하고 바깥에 첨가하고 하늘 땅 차이 달라요. 그런데 땅이 꺼진 자리에 유라실생을 요렇게 치니까 열받아서 안 되더라고. 땅이 꺼졌으니까, 움푹 패 있으니까 낮은 자리. 그 감축농 냉장 있는 이렇게 친 게 아니고 내부에 친 겁니까? 안에 친 거죠. 안에 친 거는 열을 가둔 상태에서 열을 떨어뜨리는 거. 네. 이 밭이 좋은 장점이 여기가 기류가 잘 통하고 온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항시 바람이 일고 있다는 거. 이 자리가, 이 가온 자리가 바람이 일고 있다는 거. 항시 요 바닷바람이 바로 올라가 요 자리만 길고 있는데, 농장에 가보면 보목의 한 농장하고 여기 그 강정의 한 농장하고는 꺼진 자리가 있어요. 최고 폭 꺼진 자리. 그렇죠. 이 농장이, 예, 장점이 뭐냐면 이 외곽으로 사방으로 돌아가는 데는 농사가 잘 돼요. 나무들이 시큼해요. 예. 그렇죠. 가운데, 예, 중심부에 가면은 한번 가보세요. 온도 올라가서 그래. 기류가 잘 통하니까. 예. 그 중심에 그 온도 올라갔다. 온도값이 올라갔다는 거죠. 예. 온도값을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온도 값이 올라가면 똑같은 양을 비료 먹고 이렇게 바뀌어요. 노랑노랑하게 돼버려. 그래서, 비료가 거기 이제 나무가 노화돼가지고 힘이 없으면 비료 값이 더 많이 쌓여요. 나무가 부실한 걸 비료를 더 많이 주거든요, 우리가. 한 요목 더 줘요. 그러면 거기서 비료 과다 현상이 더 심해진다는 거죠. 오늘 그 본구 중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봤는데 아래 위 과일 크기가 편차가 좀 있다 요거하고 그 다음에 결과 모지가 가는데 착가된 걸 앞으로 이걸 해소해야 되거든요. 그것만 해소하면 여기서는 더 할 나위 없는 최상품이 나오겠다. 그래서 그 척지 개수를 줄여라. 주지에서 척지 개수를 줄이고 공간 확보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양은 충분히 확보된다. 그래서 이래 거리의 상 요 나무를 살리게 이 나무를 살리게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 나무는 조금 축소시켜주고 한 나무는 확보해주고 시간이 가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전체를 갖다가 중심을 파버려야 돼. 센터를 파버리면 과실은 똑같이 많이 여는데 한두에는 생산량이 줄기 때문에 주지 연장지와 척지의 개수를 줄여라.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너무 잘해가지고 저도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요소비로 좋지? 대표님 그 정보를 잘 얻게 돼가지고 정말 다행이요. 황금을 농부 형이 좋지? 예. 그래서 여기에 이 정도 잎이 두께 돼야 되고 이 이파리들이 손가락 석장 3개 넓이가 나와야 돼요. 예, 초창기부터 했으면 그렇게 됐었어요. 예, 손가락 세 거의 2개 넓이도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예, 예, 예. 그래서 손가락 3개 넓이가 나오면 이 밀감들이 레드향이 누구든지 좋은 게 나옵니다. 이파리가. 안 묵니다, 그거. 예. 하여튼 오늘 그 뭐 좋은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게 단점이 탄수화물이 부족해서 이게 가지가 늘어진 게 단점이 있어요. 찍찍 늘어져야 돼. 그래서 연면십에 설탕이 제대로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서 이 가지가 이런 거 보면 절간이 길어요. 절간 마디가 절간이 더 좁혀야 된다는 거예요. 절간만 좁히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양은 충분하게 얻을 수 있다. 가리 가다는 맞습니다. 앞으로 꼭 기억해서 질소분에 치중하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잘 봤습니다.